슈링크스 열쇠고리 만들기. 슈링크스 종이 거친 면에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색연필 또는 네임펜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색연필을 이용해 색칠을 해줍니다. 가위로 주변을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자를 때 주의할 점입니다. 너무 바짝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동글게 잘라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두꺼워진 다음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펀치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주세요. 오븐에 넣기 전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완성! 이제 종이를 오븐에 넣어주면 됩니다. 잠깐! 오븐 사용 시 주의할 점입니다. 장갑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예열된 오븐에 종이 호일을 깔고 넣어주세요. 색칠한 면이 위로 가게 해주세요. 오븐 온도는 150에서 160도가 적당합니다. 크기가 줄어들고 다시 평평해질 때까지 가열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와 함께 꺼내 주시면 더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노트를 이용해 눌러주셔서 완전히 펴주세요. 색칠한 색연필 또는 네임펜이 녹아서 종이에 묻을 때가 있습니다. 노트에 새로운 면으로 바꿔주면서 해주면 이전의 색이 새로운 열쇠고리에 번질 위험이 없어집니다. 둘 다 폴리스티렌이라는 고분자 수지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슈링크스 종이는 기존의 폴리스티렌 재료에 거칠거칠한 면을 만들어 색연필로 색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븐에 넣었을 때 크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폴리스티렌 수지는 열가소성 수지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 모양이 변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변한다는 것은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왜 크기가 줄어들까요? 슈링크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슈링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압출을 하여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뜨거운 상태에서 급속히 빠른 속도로 얇은 판을 빠르게 식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덜 안정된 얇은 판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크기보다 작아지고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안정한 모습을 기억한다고 해서 형상기억 플라스틱이라고도 합니다.